채소를 만들어 볼게요. 네. 네. 근데 사실 물김치는 자고로 우리가 왜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국물이 포인트잖아요. 근데 채소에는 우리 유정임 선생님이 또 어떤 걸 넣으실지 궁금하네요. 네. 저만의 비법 한 가지가 들어있는데 기대해 주세요. 비법 재료가 이번에 들어갑니다. 네. 시원한 맛을 낼 무 300g을 준비했습니다. 양파 네. 160g 준비했고요. 네. 여기 대파 90g, 뿌리는 60g. 네. 이렇게 해서 대파 뿌리를 또 따로 더 넣으시네요. 대파는 한 대 다 쓰는 거네요. 네. 네. 이때 표고버섯을 많이 넣으면 색깔이 더 진하게 우러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표고버섯은 3개 정도만 준비했고요. 네. 천연의 달콤한 맛을 낼 사과 100g, 여기에 배도 100g.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재료들은 우리가 아는 채소 재료들이에요. 네. 근데 아까 비법 재료가 하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바로 비법 재료 하나 공개할게요. 네. 그건 바로 무말랭이입니다. 무말랭이요? 네, 무말랭이요. 그래서 무말랭이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꽤 많이 들어간다. 오, 네. 무말랭이를 넣으면 일단 시원할 것 같긴 한데 감칠맛이 좀 감칠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무스 속에는 이렇게 말르면 칼슘 성분도 많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줄게요. 물 3리터에 이 채소를 다 넣어서 끓여보고요. 다시마는 지금 넣고 10분 후에 건져낼게요. 자, 다시마는 10분 끓이고 건져낸 다음에 30분을 더 끓여서 40분 끓인 채소입니다. 인물을 다 한 육수팩을 건져내고요. 실온에서 완전히 차갑게 식혀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색깔은 되게 진한데 육수 향이요. 그냥 오로지 채소로만 해서 그런지 좀 깊고 진한 향보다 깔끔하고 약간 산뜻한 단향이 나요. 예. 은은한 산뜻한 향. 완성된 채소는 완전히 식힌 후 사용하세요.